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임대사업자가 남아있는 임대주택에서 잘못하면 비과세 받은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는 정말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후에 남아있는 등록 임대주택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네 가지 경우인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이 임대기간요건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요건이겠죠. 언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5년, 8년, 10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임대기간요건을 다 충족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임대기간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오늘의 주제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후에 남아있는 임대주택에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나서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경우 이때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관계로 오늘 주제와는 무관하고요.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고 나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역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이때에도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관계로 오늘 주제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그렇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5년, 8년, 10년 이걸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예요. 이때에도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아있는 임대주택에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넷 중에서 하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영상 만들어가지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텐데 이 두 번째 경우가 실제로 사례가 많아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실수하셔가지고 비과세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다음에 남아있는 임대주택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았다면 그 비과세 받은 후에 남아있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일이 벌어져 가지고 비과세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될까? 임대기간 요건 5년, 8년, 10년 이 기간 요건 충족 전에 임대사업자를 포괄 양도 양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있죠.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이 임대사업자를 넘기는 조건 이제 우리가 포괄 양도 양수 포괄 양수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팔면 문제 없어 라는 말 정말 많이 하시고 많이 듣거든요. 이제 거기에 많이 넘어가세요. 예, 뭐 제가 영상 만들 때나 라이브 때 말씀드리지만 이 사유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포괄 양도 양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포괄 양수도가 진행이 되면
포괄 양도 양수로 임대 사업자를 넘기면 이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 기간은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라면 이걸 포괄 양도 양수로 넘겼다. 근데 내가 만약에 5년 임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하면 이 5년은 승계가 돼요. 그러면 내 사업자를 양수한 사람은 3년만 임대하면 8년을 채우는 거죠. 자, 그 기간은 승계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애초에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그 기간이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임대하다가 승계했다면 이 민특법상 임대기간은 승계가 되니까 과태료는 없어요. 이 과태료는 이 민특법을 어기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어긴 게 아니니까 과태료 안 나옵니다. 문제는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기간이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5년 임대하고 나서 나머지 3년을 양수받은 사람이 승계받으면 다행이지만 승계가 안 되니까 5년만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8년 또는 10년이었다면 5년밖에 안 했으니까 이걸 충족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금액을 다 환수하게 돼요. 토해내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과태료 3천만 원 안 나오니까 문제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한테 조언할 때도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 과태료 안 나오니까 문제없어 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만 안 나올 뿐이지 세금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뭐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중과배제나 뭐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토해냅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다음에 남아있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이때 마찬가지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금액을 다 환수하죠. 다 토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때에도 비과세는 받지만 그러면 남아있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이걸 충족하기 전에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났다면 6개월을 초과했다면 그때는 비과세 받은 거 다 토해낸다. 이 임대주택 6개월 초과 공실 정말 조심할 부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자진말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이신 분들 자진말소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할 때 특히 이렇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가지고 비과세 받은 다음에 임대사업자 말소할 때 이 자진말소 대상 여부와 임대한 기간 계산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하잖아요. 자, 이때 이미 비과세 받은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유지가 되는 자진말소는 단기 민간임대나 또는 단기임대 아니면 아파트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 또는 중공공임대 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와 중공공임대는 다 매입임대의 경우입니다. 건설임대가 아닌 자 이때에만 자진말소 대상이 돼요. 또 그러면서 민특법상 임대 의무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임대할 때만 자진말소 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토해내지 않아요. 유지가 됩니다. 이 조건 외에는 자진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가 되는 자진말소 대상이 아닌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자, 이런 거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 또는 중공공임대 하신 분들은 이건 폐지 대상이 아니고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라서 뭐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민특법상
이 기간 중에 절반 이상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요. 그래서 자진 말소 하실 때는 과연 내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걸 토해내지 않는 그 자진 말소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그동안에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얼마나 임대했는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임대하고 자진 말소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 절반 되기 전에 자진 말소 하셔가지고 비과세 받은 거 세금 폭탄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왜 자진 말소 하셨냐면 주변에서 누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한참 전세가 오를 때, 한 2년 전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임대사업자를 돌고 있는 거냐. 이거 자진 말소 하시면 과태료 없고, 아니 주변 시세만큼 전세 받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임대사업자라서 이 전세가 주변 시세보다 그분이 한 4억 정도가 낮았거든요. 그러면 자진 말소하면 이 4억 넘게 받을 수 있는데 왜 들고 있는 거냐. 말소해라 라는 말을 듣고 말소한 거예요. 이 기간 계산 안 해보고. 네. 그래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세금 폭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포괄 양도 양수 조심할 거, 그 다음에 공실 6개월, 공실 관리, 그리고 자진 말소는 자진 말소 대상인지, 대상이면서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임대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셔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은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계실 겁니다. 이분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